빠방 하이. 형, 죽 검정고무신 컴백 영상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탔습니다. 역시 빠키 채널 근본 컨텐츠 앞으로 많이 소개할게요. 오늘은 인게이미버 2탄을 가져왔는데요. 5개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밌는 내용이 많았다는 오늘 탈탈 털어볼까요? 검정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히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검정고무신. 다들 저걸 어떻게 신고 다니지?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애니 속에선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신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60년대에는 신발 시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신발이었죠.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고무신을 신어서 평등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무신이 처음부터 인기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서양에서 도입된 고무신은 구두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모양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 모양을 한국화한 게 지금의 고무신. 남자 신발은 양반들이 신는 가죽신 모양, 여자 신발은 아코가 나온 꽃신 모양으로 변형. 양반들 신발이랑 모양은 비슷한데 싸고 내구성까지 좋다고 그대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고무신이 얼마나 편리하냐면요, 고무 재질이라 그런지 논을 지나도 물을 먹지 않고요, 좀 더러워져도 쓱싹 닦으면 바로 깨끗해졌죠. 고무신 기차, 배를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도 했습니다. 다 써서 낡았다고요? 그럼 잘라서 지우개로 사용하거나 역까지 바꿔먹을 수 있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초록색, 빨간색, 꽃무늬, 털고무신 등 다양한 고무신이 출시되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검정고무신. 내구성 하나는 최고였죠. 하지만 고무신도 운동화엔 당해낼 수 없었으니 애니에 나온 것처럼 운동화는 부의 상징,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로망이었죠. 고무신으로 재미봤던 르카프, 프로스펙스 등의 업체들이 앞다투어 운동화를 출시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은 저란이면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죠. Anyway, 이렇게 시대를 주름잡았던 고무신. 이와 관련된 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무신 거꾸로 신다. 보통 신발은 앞쪽과 뒤쪽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고무신은 대충 보면 헷갈려서 거꾸로 신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과거 집에서 바람 피우다 급하게 나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무신 거꾸로 신다는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빠방이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눈물샘을 폭발시킨 전설 에피소드, 보릿고개 시련기.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사치내비를 못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치내비가 없어서 교실에서 망신당하고 손이 부르틀 때까지 매를 맞고 기철이는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해야 했죠. 밥은 굶어도 학교는 보내야 한다며 아빠는 엑스트라 알바까지 합니다. 검정고무신엔 유독 사치내비와 관련된 슬픈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집이 가난해서 사치내비를 내지 못한 도승이를 위해 아이스 깨끼를 파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잠깐, 초등학교에 학비가 있었나? 아닙니다. 사치내비는 학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치내는 일종의 학부모회나 마찬가지로 재정난에 부딪힌 학교를 돕기 위해 탄생한 학부모 교사의 협력단체입니다. 하지만 이건 허울일 뿐, 나중엔 학생들의 돈을 걷는 수단으로 전락하죠.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던 시절에 사치내비만 400원, 많게는 600원,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못 내는 아이들이 반에 수두룩했습니다. 사치내비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되돌려 보내는 건 기본, 대놓고 망신을 주거나 때리는 경우도 많았죠. 이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실제로 가짜 학생들도 넘쳐났는데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워서 가짜 교복에 이름표를 달고 다녔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받던 사춘회는 60년대 초반 사라집니다. 대신에 기성회, 육성회로 부활해서 여전히 부담을 줬는데요, 96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가정에 큰 부담을 줬던 사춘회비. 하지만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아이들을 가르 친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사치내비는 약과입니다. 그 당시 학교는 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가전제품 몇 개 있나 조사하질 않나, 학교에 대변을 가져가질 않나.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쥐꼬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던 60년대, 그나마 있던 식량은 쥐들이 다 갉아먹었습니다. 쥐만 무려 1억 마리로 추산. 얘네들이 한 해 곡물 생산량의 10%를 먹어치웠다고 하죠. 이에 참다 못한 정부는 전국 쥐잡기 운동을 벌이는데요, 집집마다 쥐약이랑 쥐덫을 무료 배포하고
하고 보건소에 쥐꼬리를 가져가면 포상금을 주기도 했죠.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년 쥐잡기표와 포스터 제작 대회를 연 건 물론이고요. 쥐꼬리 잘 나오라는 숙제를 내기에 이르렀으니 와우! 그 당시 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쥐?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어쩌다 잡더라도 꼬리를 자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쥐 잡다가 트라우마 걸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학교엔 각종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주고 거래하는 암시장이 생긴가 하면 묵고랭이나 오징어 다리에 연탄을 묻혀서 제출한 애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전 국민의 합심해서 매년 4천만 마리의 쥐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매년 3천만 마리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Anyway, 당시 학교에서는 가져오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쥐꼬리 가져오는 숙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개탄 불쏘시개용으로 솔방울 가져오기, 보리이삭, 벼이삭 주워오기, 심지어 송충이 잡아오기까지 있었다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히 생각해야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밀검, 원기소, 술지개미를 살펴봤는데요. 검정고무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방 3인방이 더 있죠. 먼저 콜라, 그 당시 콜라. 네,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콜라는 비타500 같은 건강음료 느낌이었습니다. 설탕도 없어서 사카린을 먹던 그 시대, 콜라는 당분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음료나 다름없었죠. 당시 콜라의 가격은 30원, 라면 10원, 크림빵 10원, 짜장면이 2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이 오시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맛있게 먹는 키영이, 지금과 맛이 다른 걸까요? 네, 어쩌면 지금보다 맛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의 콜라에 들어가는 건 옥수수 시럽, 하지만 당시엔 설탕이 그대로 들어가서 더 달았다고 하고요. 유리병이라 탄산 보존력이 좋아서 그런지 훨씬 톡 쐈다고 하죠. 하지만 콜라는 너무 비쌌습니다. 돈이 없던 우리 아이들은 대신에 이걸 마셨는데요. 바로 냉차. 콜라의 30분의 1 가격인 1원. 뜨거운 여름 학교 앞 노점상에서 냉차 한 잔이면 맛은 어땠냐고요? 현미차, 보리차 같은 구수한 차에 사카린을 넣은 건데요. 콜라처럼 톡 쏘진 않아도 맥콜 같은 맛이 난다고 하죠. 냉차처럼 60년대 길거리를 점령했던 군것질거리가 있었으니 아이스 깨끼. 냉차보단 조금 비싸지만 5원 정도에 살 수 있었죠.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아이스 깨끼 하고 외치는 게 포인트인데요.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친근하다는, 맛은 지금의 하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엔 우유 맛보다는 샤베트의 맛이 강했다고 합니다. 사카린과 향료를 넣은 물에 막대기를 넣고 얼렸다고 하죠. 이외에도 크림빵, 찐만두빵 등 많은 먹방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소개하겠습니다. 다람쥐! 오, 완전 전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는 오징어 게임. 저는 잔인한 걸 안 좋아해서 아직 못 봤는데요. 한국의 옛날 놀이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들, 이미 검정고무신에서 한 번씩은 나온 놀이들입니다. 첫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을 응용한 놀이인데요.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스릴 있죠. 보호에 쳤는데 움직이면 죽음입니다. 둘째, 구슬치기 딱지치기. 주로 남자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많이 하던 놀이인데요. 서로의 구슬을 치고 딱지를 뒤집는 무시무시한 서바이벌 게임이죠. 여기까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놀이들, 지금부터 성지순례 갑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앞으로 소개하는 놀이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첫째, 설명할 필요도 없는 숨바꼭질. 오후 내내 신나게 놀다가 해질녘쯤 하는 게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여자아이들의 원탑 놀이인 고무줄 놀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뛰어넘는 놀이인데요. 보통 순발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수우파의 원조가 여기 있죠. 셋째, 줄넘기. 딱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옛날 줄넘기는 좀 달랐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노래를 부르면서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등 랜덤으로 지령을 줬는데요. 뛰는 중간중간 지령도 해내야 해서 보통 난이도가 아니었다는. 이외에도 제기차기, 불렁쇠 굴리기, 사방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등 수많은 놀이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지, 스마트폰도 없지, 당시 초등학생들은 뭐하고 놀았을까 걱정했는데요. 하루종일 신나게 밖에서 뛰어놀았다고 하죠. 어른들은 너무 뛰면 배가 일찍 꺼진다고 혼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참 신박한 놀이가 많았네요. 참 다른 나라 보는 듯한 신기한 옛날 문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문화들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도 알고리즘님 선택받으면 3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러 고고 고무신?